저는 다 샀고. 여기 주소 어디든 다 볼까? 아 근데 차 대기가 나쁘네. 아 주차하기가 한 시간이 넘게 걸리네. 주차도 그렇고 누구 데려갈 사람 없나? 아 백수는 많은데 왜 일할 사람이 이렇게 없어? 아 경기는 나쁜데 차는 더 많이 막혀. 아. 나도 남의 구역 한번 넘어가 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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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여기서 사고가 나고 그래. 아이. 아마 뭐 핸드폰 보고 있다가 박았나 본데. 예. 양천구 가고 있어요. 예. 아, 양화대교로구나. 아. 이게 서부간선 드레인가? 야, 요즘 이 동네, 야, 요즘 이 길을 자주 지나가네.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셀 거면 확 세는 게 좋은데. 저거는 다 마른 거예요, 저거. 네. 이것도 그다지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네. 물기가 있다. 이쪽하고 저쪽하고 별개일 수도 있겠는데.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 난방에서는 안 세게 생겼는데. 아 뭐 그거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뭐 그래.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래. 모기한테 물렸다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치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네? 생각 좀 하게. 아, 생각 좀 해보게. 좀 생각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집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뭐 걱정할 거 있나. 네. 예감이 썩 좋지 않다. 왜 슬픈 예감은 들린지. 여기도 변했네. 이 정도 변해가지고. 아, 경발 풀되어 있고. 별로 같은데. 세는 건 아니야. 네, 별로지. 괜찮네. 한숨이 나온다. 이쪽 한번 볼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육안상으로는 별 이상이 없네. 쪽파 좀 드러내고. 네. 여기 다 멀쩡하잖아 이거. 네. 보통 세면 위에도 젖는단 말이야. 네. 뭐 100%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특히 아랫집을 잘 만나야 돼. 언젠가 반드시 아랫집도 물이 새겠지. 이제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제 좀 알 거야. 요즘에 이웃사촌 그런 거 없어요. 네. 어? 떨어진다? 이상하다? 수전이 세나? 이게 옛날에 고친 데고. 확실히 세는 건데 이거. 내 예상이 틀렸나? 한번 들어보자. 환풍기 소리 때문에. 에, 형님 이거 언제 고쳤죠? 한 5년은 됐나요? 네. 확실히 새. 확실히 새. 해가지고 저 앞으로 나갔나 본데 그러면. 한 방에 찾았네. 나 너무 쫓아다니신다. 너무 자주 쓰는데. 소리는 들리나? 배관이 안 보인다. 이제 한 장 더 깨야 되겠구나. 예, 바쁩니다, 형. 아, 예, 지금 예, 바쁩니다, 형님. 예. 아니 뭐 이제 아직 이제 여름으로 가니까 지금. 예. 예. 근데 저쪽. 벽과 벽 사이에서 세는데? 어디 그때 어디서 샜어요? 그때 이리 가고.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서 샜어요? 여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 앞에서 샜었나 보네. 그냥 골차인데. 저거 T자거든요. 여기 침대가 있네. 아. 아 반대쪽을 파도 골차구나. 아 이거 T자라서 말이야. 아 이거 기뻐서 용접도 힘든데.
뭐 데려오고 싶더라니. 아. 다들 바쁘시네. 아. 37cm? 아 이거 씨 분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이 방에 방 크기하고 침대 크기가 똑같아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일자가 필요하잖아. 하, 이게 필요하겠는데. 아, 진짜 침대 크다. 아. 우와 씨 됐어 분해했고. 지금 아니 잠깐만 있는... 옛날에 여기 한번 파봤었네. 네. 여기도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 이렇게. 옛날 사람이 반대 방향 한번 파봤다가 그냥 덮었구나. 이제 어려우니까 다시 덮은 거야. 네. 딱 여기 있네. 그나마 장판이니까 다행이지. 아. 마루였어 봐 이거. 아. 뭐 온수에서 세? 뭐 난방에서 세? 응? 뭐 저기 뭐 가스는 넣어봤어? 응? 가스 가지고는 그 정도 가지고는 절대 파면 안 되고. 응. 여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강화 마루인지 온돈 마루인지 손으로 두드려 보면 이렇게 표시가 나거든. 강화 마루는 어쨌든 무조건 소리를 듣고 파야 돼. 알았지? 에이콘이야? 좀 되게 힘든데. 아 어렵겠다. 아 내가 빨리 끝나면 도와주러 갈 텐데. 아 나도 지금 나 도와주러 온다는 전화인 줄 알았더니 이게 잘랐을 때 잘 빠져야 되는데 저 T자를 잘라야 되는데. 오, 잘 잘리는데. 어렸을 때 하던 왔다리 갔다리 생각나네. 하, 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예? 네. 아, 그냥 딴 사람 보내준다고 해도 싫다고 그러니. 아, 또 개짜증 날라고 하는데, 이거. 아, 씨. 지금 여기 하기도 좋고, 지금 여기 하는 것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사모님, 예. 아, 예. 이따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네. 전선관도 지나가네. 아씨, 이건 당연히 안 되고. 3인치 그라인더가 필요하잖아. 아, 임시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성공했어. 아, 개 피곤하네. 아씨. 아, 됐어. 다 만들었네. 아, 됐어. 오케이 나와. 빨리 손잡이 제대로 만들어야지. 아유, 오늘은 보신 공구들 총 출동이구나. 아니지, 아직도 차 안에 또 많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아씨, 배터리를 후레쉬랑 바꿔야 돼. 내가 충전 안 해놨었나? 밖에 몇 대구나. 골치 아픈데 이거 안 나온다. 아, 안쪽을 더 파야 되잖아. 아이씨. 이쪽을 좀 더 파야 되겠구나 여기서. 아니 밥은 됐고요. 아 고맙습니다. 잘못 또 이 최장기를 써야 되나? 한 70cm는 되나 보다. 엄청 단단한데 이거. 이야 이렇게 길어. 와 장난 아니야. 드디어 뺐다. 인간 승리야. 앞에 샌드가 여기잖아. 어떻게 수리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나냐? 응? 아, 저 파이프가 아씨 용접 똥이 묻어 있어가지고. 똥 살면서 그러더라고. 이 자리는 다시는 안 셀 거예요 그러더만. 다시는 안 세기 거기 셀 거 투성이지. 아유 말도 안 돼. 전체적으로 다 상태가 안 좋은데 뭐 여기서 왜 안 세? 또 셀지 당연히. 나는 절대 안 살 거란 말 절대 안 해요. 이제 나는 저기 내가 수리한 건 내가 책임져줘요. 네. 단면이 동그랗지가 않아. 결국 이 죽 타일을 하나 더 깨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 혹시 아랫집에 피해 보시는 분인가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저 윗집에서 불러야 되거든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뭐 비가 오면 세요? 네? 요번 주에 저 내일 모레 비 올 거거든요. 네?
비가 오는 도중이거나 비 온 후에 더 샌다 만약에. 이제야 좀 동그란 것 같네. 무슨 계기일식인데 이거. 일단 이쪽으로 배관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이 체결계 없었으면 얼마나 개피곤했겠어. 아 누가 땅 샀나?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 끝이 보이네 이제. 아. 이제 다 됐지? 오케이 나와. 빨리 덮고 가자 이제. 하원이 지금 물 쓰고 있어요? 아 깜짝 놀랐잖아. 또 새는 줄 알고. 씨. 나 사모님 때문에 신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아 아니야 이제 물 써도 돼. 아 놀랬어 씨. 아 하게 나 확실하게 확인하거든요. 네 됐어요. 아 벽타일은 이걸로 하면 되겠다. 아 어제 공구 쓰고 정리를 안 했더니 좀 예쁜 타일로 넣으면 되겠다. 아 이거 찝찝한데 이거 안 되겠는데. 아니 좀 음식점은 좀 힘들어요. 네. 음식점은 개 피곤한데. 아, 온다나 씨 분당이라고. 점심 장사하면서 누수를 찾겠다고? 아, 누수를 너무 쉽게 보는 거야. 아. 지금 이 가정집도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 말이야. 어? 특별히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개 짜증 날라고 하는데 이거. 나 이제 문제 없어야 되는데. 아씨. 아 또 피나네. 으악. 이씨.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네. 아 성원이 성공했어. 아. 결국 피를 보니까 되잖아. 네. 아니 괜찮아. 탈을 붙이는 게 제일 싫어. 아 허리 아파. 아. 다 됐어요. 뭐야? 야, 63km를 돌리는 거야? 와. 야, 반대 방향도 끔찍하게 막히는구나. 와. 아, 나도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구나. 아. 그 영업집 점심시간 지나서 오래됐는데 말이죠. 네. 거기 갔다가는 내 하루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네. 뭐 눈에 보이는 걸로 금방 찾으면 역시나 돈도 제대로 못 받을 거고, 좀 안 보여서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장사해야 된다고 할 것이고, 뭐 물 써야 된다고 할 거고, 예? 탑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저한테는 완전 손해인 거죠. 예? 뭐 내가 자주 관리해주는 단골집도 아니고, 예? 결국은 그냥 그 동네에 있는 사람 부르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예? 분당에 있는 업자면 그냥 잠깐 가볼 거니까. 예? 가정집도 이렇게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예?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줘도 이렇게 끝나는데. 영업집은 웬만해서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코, 내가 봤을 때는. 네. 네. 음식 장사는 본인이 술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진짜. 네. 그 술 먹다가 장사를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네. 내일 싱크대 달러 언제 온대요? 네. 저 지금 집에 계시나요, 사모님? 네? 15분이면 도착할 거예요, 사모님. 네. 아, 진짜 개 피곤하네. 아. 피곤하다 피곤해. 예. 야 이거 봐봐. 와 씨 여기서 물 나와. 아 씨. 아 물이 이거밖에 없네. 이제 다 교체했으니까요. 났어. 빨래 끝. 뭐야? 뭐 대출금 갚으라고? 아. 야 벌써 1년이 흘렀어. 환경 개선 부담금 내라고 또 받는 적이 있었네. 아. 나 아. 개 피곤하다. 아. 잘들 있었어? 내 오토바이들?